처음 만남은 설레고 반가웠지만 갈수록 팔도 친구들에겐 두꺼운 벽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연이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직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조차 정하지 못한 8초 친구들은 자신들의 갈등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액션! 촬영이 시작되자 서로의 불만이 연기에 그대로 녹아나오는 것 같아 리얼한데요? 누가 바나나 먹... 아 형! 바나나 누가 먹었다고! 바나나잖아! 나 몇 시... 그냥 바나나잖아! 지금 그냥 바나나냐고. 그냥 바나나지 뭐야. 그냥 바나나냐고. 그럼 뭐야. 똑같아. 촬영 장면을 모니터링하는 친구들. 안타리야. 말다툼하는 씬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다음 씬의 촬영이 계속되었는데요. 잘 되는가 싶더니 역시나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배. 한 친구는 의사소통이 안 돼서 삐치고 다른 한 친구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른 저 친구들의 촬영 현장을 한번 볼까요? 좋은 분위기 속에 촬영이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펄쩍하는 상호 다룬 분위기네요. 긴장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루가 기울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오늘은 어떻게든 촬영을 끝내야 하기에 8초 친구들은 다른 컨셉 촬영을 포기하고 대신 인터뷰 장면을 넣기로 결정하는데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뜻을 모았나 봅니다. 피터의 인터뷰 씬을 끝으로 촬영이 모두 끝나고 생각보다 반석해하는 친구들. 피터의 웃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엔딩에 다음을 잘했으면 멋진 영화가 탄생했을 거예요. 뭐 안타까운 점은요,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완성도를 못 높인 게 너무 안타깝네요. 폐막식과 각 조의 시사회가 끝난 후 이제는 헤어질 시간. 모두들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네요. 그러나 8조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안녕. 이별이 그들에겐 가장 큰 선물인가 봅니다. 8조 친구들이 만든 영화 궁금하시죠? 자, 보실까요? 3 hours. Yeah, I'm tying a sea banana.